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업방의 행동 시작! 수업방의 행동, 폭력도 폭력을 반복하며 성립합니다. 발상할 때마다 한번 대화를 합니다. 오늘은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학생의 변화는 행복합니다. 최신 경향인데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할까? 수업을 방해하는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일까요? 네? 네? 관심 끌기는 수업 방해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묘하게 달라지는데 수업을 이제 관심 끌고 싶어서 떠드는 애들은 우리 기분이 그렇게 안 나빠. 근데 수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애들은 기분이 나빠. 본능적으로 우리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여기 저는 제 수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구나 하는 애를 제 평소에 딱 한 명 봤어요. 딱 한 명. 지나고 보니, 물론 그 당시는 애들이 저를 의도적으로 괴롭히는지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애들이 그렇게 한 거 하지 않아. 지금이 너무 많아. 근데 얘는 자기 우울이 너무 심하니까 주변 애들이 행복하게 공부하는 모습 자체가 싫어. 그런 애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화가 뻗쳤니? 얘는 아침에 교실에 들어올 땐 사천왕상을 하고 들어와요. 교회 앞에 사천왕상 아시죠? 이러고 들어왔거나 수업시간에 계속 스트레스를 풀어. 선생님 말 한마디 한마디 적어도 딱 그 선생님들이 다 나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서 제가 부모님 면담을 하면서 알게 된 게 얘가 우리 어머니가 폭탄이야. 어머니가 아이와 갈등을 핑계로 해서 자살을 시도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이후는 내 밥도 안 해주고 쳐다보질 않는다. 얘는 집에 들어갔다 그냥 가와. 그러니까 애가 학교 건대 근처였거든요. 맨날 건대 가서 알바해. 밤 10시까지 삼겹살 뛰어서 서빙하는 거야. 왜? 집에 가기 싫은 거야. 근데 얘가 중학교 때 전교 1등 하던 애인데 난 시험에 한번 전교 2등 했다고 엄마가 막 공격을 했대. 그리고 자살 하셨다. 아빠도 말씀드렸는데 결국 아이들 끼떴다 방장땡에 저 밑바닥에 뭐가 있다? 정말